안녕하세요. 문상훈인데요. 제가 오늘 왜 어떻게 이렇게 찾아뵙게 됐냐면 댓글에 이제 뭐 쾌차하세요, 몸 나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힘이 되더라고요. 평소에는 아유 감사하다 정도로 넘어갔을 건데 그거 몇 번씩 곱씹어보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퇴원할 때도 좀 옆에 와서 와 퇴원 축하해 이거를 좀 많은 분들하고 퇴원 파티 같은 걸 좀 하고 싶어서 원래 기획은 농구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렵게 허웅 선수 아시죠? 허웅 선수님을 모셔서 농구하는 컨텐츠를 하면 좀 재밌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준비를 했었고 또 추님과 한강 피크닉 가갖고 가을 선선할 때 좀 이제 푹 쉬면서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말짱 도루묵이 됐습니다. 어쨌든 퇴원 파티를 하는데 오늘 퇴원 파티를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저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분이죠. 제페토 할아버지예요. 저한테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제페토 할아버지를 모셨습니다. 제페토 할아버지. 안녕. 아 빈손으로 오셔도 되는데 뭐 이런 것까지 들고 오셨어요. 병훈한 선물을 좀 사와봤어. 이거 어떠나요? 이렇게 해도 되나요? 어, 네. 이거는 야채 듬뿍 들어있는 주스고 이거는 이제 그 비타민 젤리. 비타민 젤리 이거 맛있는 이거 거. 큰 이쁜이 이거 퀴즈가 아니에요? 아니 괜찮아. 어렸을 때 우리가 항상 이제 건강식품 같은 거 좀 못 먹어가지고 어른들도 네. 먹고 그러잖아. 네. 토마토가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과일인 거 아시죠? 아 사람들이 안 아프니까? 사람 열어 살렸어요. 이거 형 진짜 찐해요. 아 맛있다. 이거 조금 과장 보태면은 계란후라이 위에다 이거 뿌려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케찹 맛이. 케찹 연하게 드시는 분들은 네. 이렇게 먹어도 되지. 이거 근데 아니 친구들 좀 많이 불러주세요. 네. 그냥 우리가 지금 길거리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뭐 이렇게 하면 더 많은 분들이 네. 들어줄 수도 있는. 근데 이런 게 더 좋아? 소소하게 그냥 소소하게. 진짜 동아리 방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맞아요. 다치고는 처음 보는 건가? 다치고는 처음 봬요. 답답하겠다. 답답하고 형 냄새 한번 맡아보실래요? 아니요 괜찮아요. 죄송해요. 먹는 거 잘 먹니? 먹는 거는 잘 먹어서 형 이게 제 딜레마예요. 왜? 고열량 뭐 많이 먹어야 빨리 나가니까 그래서 많이 먹자니 운동량이 아예 없으니까 살찌면 어떡하나. 그렇다고 안 먹자니 어떡하나. 그러니까 날려면 먹어야 되는데 먹으면 살찌고. 네. 먹는 건 이제 잘 먹어야 돼. 기왕 먹는 거 좀 맛있는 거 잘 먹어야겠다. 특히 연휴 내내 그랬어요. 명절 그러네. 몇 번 없으니까. 명절 음식도 못 먹었어 그러면은? 먹었어요. 아. 명절 음식이 진짜 보양식 많지. 네.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음식들 많으니까. 맞아요. 보양식 난 장어구이 되게 좋아해. 아. 그래서 먹으면 진짜 좀 그 맛으로도 먹지만은 먹으면은 네. 와 이렇게 약간 열 좀 나고 네. 에너지가 생긴다는 게 느껴져서 네. 되게 자주 먹어. 너는? 저는 LA갈비. 아! LA갈비가 흰 쌀밥에 근데 보양식 개념이 보양식 월드컵 같은 걸 좀 해보고 싶었어요. 이상형 월드컵 이런 이상형 월드컵처럼 32강 어. 아 추어탕! 아 황태 해장국 아. 저는 황태 해장국은 제 머릿속에서는 거의 이제 5위급입니다. 어? 안 좋아해요 황태는. 아 그래? 사형 전 마지막 식단이라고 해도 전 안 먹을 거예요. 아 그래 나 빨리 죽으러 갈게요 이렇게 네, 할 정도로? 네 그거랑 비슷하게 콩나물 해장국도 콩나물 심지어 콩나물 해장국 먹는 사람까지 싫어합니다. 아 그 정도야? 네, 아 그래? 황태 해장국이나 근데 여기서 나도 맞는 그러면 뜻이 맞는 게 나도 추어탕이야. 단어의 생김새로만 봐도 추어탕이 뭔가 더 보양식스러워. 네 추어탕 약간 허준 선생님이 만드신 그렇지 그렇지 추어탕 맛집 설명하면서 야 그 집은 어떤지 알아? 야, 그 집은 추워추워하면서 들어가서 더워더워하면서 나온 집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 이거 있는 말이에요. 잠깐 이제 아 재밌어서 사실 한 명이 한 명이 얘기해줬어요. 네, 그럼 여기는 추어탕으로 네, 전 추어탕입니다. 추어탕 올라왔습니다. 백반하고 꼬리곰탕. 아 이거 반칙이지. 근데 백반은 아 그러니까 밥이 보약이구나 이거는. 아 밥이 보약이다. 밥이 보약이란 얘기네. 꼬리곰탕이 사실 좀 더 정에 맞는 것 같기는 아, 한데 백반의 어떤 잠재력을 믿어보고 백반으로 갈래? 왜냐면은 백반에 운 좋으면 꼬리곰탕도 나와요. 어 그럼 그럼 맞아요. 잘하는 데 가면은 일단 백반을 올려보고서 백반은, 네. 다 다음에 한번 생각해보자. 일단 백반으로 가볼게요. 차돌짬뽕 삼계탕. 아 지금 미치겠네. 이건 뭐 봉준호 박찬욱이지. 아 죽음의 조네 죽음의 조. 왜냐면 삼계탕이 보양식의 대명사잖아요. 그냥 거의 데일베드 같은 거죠. 그냥 맞아요. 이렇게 딱 보양식은 삼계탕 이런 식으로. 일본의 서울은 도쿄다. 응. 어, 형 어떤 거예요? 하나 둘 얘기할게. 아 그래. 하나 둘 셋 삼계탕. 이지은님께서 기교냐 순정이냐 되게 좋은 표현을 해주셨네요. 차돌짬뽕은 진짜 기교 덩어리인 게 짬뽕만으로도 기교가 맞아요. 많이 들어가는 거기도 또 차돌이라는 것까지 늘 생각을 한 거잖아. 아... 나도 삼계로 갈게. 저는 삼계로 가겠습니다. 삼계탕 가면 인삼주도 주잖아요. 아 굴대 가지나물?
너 가지 좋아해 안 좋아해? 저는 음모론까지 제기할 수 있어요. 어떤 음모론? 어떤 거부가 가지라는 그 괴 생명체를 음식으로 만들어 갖다 팔고 있다. 수요도 없는데 계속 공급만 해서 마치 네. 잘 나가는 거인 것처럼. 맞아요. 근데 야채 중에 제일 많이 미움받는 채소가 맞아요. 뭘까? 저는 1번이 가지라고 생각해요. 가지? 가지 뭐 오이도 있고 오이. 느타리 버섯 안 좋아하신다는 분도 계시네. 느타리 표고버섯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네. 아 표고버섯 너 안 좋아해? 네 표고버섯 그 향이 너 그럼 뭐 먹고 뭐 먹고 다녀?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어. 네, 네. 뭐 먹고 살아? 저도 굴로 가겠습니다. 나도 굴로 가야 될 것 같기는 해. 네. 다음에 네. 아, 돼야 돼 랍스터. 아 이걸 이렇게 붙여놓나? 그래 진짜 잔인하다. 네. 같은 계열이잖아. 나는 솔직히 정했어. 하나 둘 해볼까? 네. 하나 둘 셋. 돼야. 랍스터. 랍스터는 맛살이라는 존재가 없었다면 나는 랍스터가 이길 수도 있는데 아, 사실 맛이 진짜 똑같거든 내가 볼 때는. 맞아요. 오히려 맛살이 간도 돼가지고 더 맛있어. 맛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랍스터 먹을 때도 약간 암묵적으로 얘기 안 하는 것처럼 맛살 얘기는 하지 말자고 나도 삼키고 있는데 분위기 파악 못하고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거 듣고 나면 이제 기분 좋게 먹기가 힘들어서 나도 대야 이번 대야로 가겠습니다. 저 대야로 가겠습니다. 김치, 계란. 근데 나는 김치찌개랑 계란이 먹고 나서 막 와 저 힘난다 이랬던 적 한 번도 없거든요. 맞아요. 기분 안 좋게 배부르고 맞아요. 그랬던 적은 있어도 김치찌개로? 네. 탕후루 미역국. 아 탕후루 정신 차리자. 탕후루 눈치 네, 진짜. 넘어가 미역국. 네, 저 미역국으로 저는 탕후루 탕후루란 이 풀네임도 불러주기 싫어요. 근데 매번 그런 것 같아요. 아 왜 좋아하는지 알겠다. 아. 이 말을 하게 돼요. 왜 좋아하는지 알겠다. 아하 삼겹살 대 라면. 아니 폴란드하고 은바페하고 붙여놓으면 어떡해. 맞아요. 라면 먹고 낮잠 잘못 자고 일어났을 때 입냄새 아세요? 입냄새 월드컵도 한번 해볼래? 좋아요. 나는 항상 대명사로 얘기하는 게 믹스커피 10분 수면 그다음 요거 네. 요거가 나한테 거의 베스트고 네. 그것도 있어 흰우유 먹고 저는 만두는 아침 먹으면은 밤에 트름에도 만두 냄새 엄청나요. 되게 불쾌하고 만두는 양치도 안 돼. 만두는 잠깐 시간 있으면 중간에 치과 갔다 와야 돼. 유람스님께서 믹스커피 먹고 은단 먹게 해줬네. 무슨 일이 있으셨길래 믹스커피 먹고 은단 아니 담배는 끊었는데 커피는 못 끊는 거지. 맞아요. 입냄새 월드컵 잠깐 좀 한번 해봤고 네. 샤브샤브 된장찌개. 아하 저는 소신 발언 하나 하면은 황태해장국, 삼계탕, 샤브샤브를 같은 맥락으로 선호하지 않아요. 맑은 국물. 맑은 국물은 제가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샤브샤브를. 너 제일 좋아하는 건 뭐야? 저요? 순대국밥. 국물이 또 맑기보다는 돈코츠 라면의 베이스 그 국물 같은 느낌의 순대국밥. 좀 녹진하고 거의 다 이제 양념도 풀어서 좀 빨갛게? 먹고 입... 해야 되는... 이렇게? 순대국밥도 입냄새 월드컵 들어갈 만한데. 맞아요. 왜냐면 또 마늘까지 먹으니까. 맞아요. 저는 된찌입니다. 나도 된찌로 갈게. 한우 대 쌀밥. 아 베이스와 보컬이 되기라고 하셨네. 그러니까 한우를 빛내주기 위한 베이스는 여기서 옆에서 쌀밥 둥두두두두두둥 이렇게 항상 묵묵히. 말씀 좀 죄송한데 쌀밥도 맹밥 오래 씹으면 입냄새 나는 거 아시죠? 신 임밥. 그리고 쌀밥이 맛있는 쌀밥 하면 못 이기는 것 같아요. 오리백숙 대 나물반찬. 아 나물반찬을 왜 오리백숙은 그냥 그 자체로 사실 굉장히 강력한 우승 후보인데 지금 나물반찬하고 붙어가지고 약간 부정승의 느낌이죠 오리백숙은 지금. 요거는 오리백숙으로 장어구이 대 돼지갈비. 아 나왔네. 아 유튜브님 대갈 문갈 무슨 거 설명해주세요. 네 문갈은 뭐의 약자인가요? 대갈은 돼지갈비 같은데 네. 문갈은 뭔지 설명해주세요. 네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부터 계속 약간 칼로 이렇게 막 하시는데 조금 좀 이렇게 하셨네 그래도 네. 살짝 아 이거 사실 보양식이면은 장어는 독일이나 지금 이제 브라질 정도 되는 거여서 장어로 가야 될 것 같아. 나 네. 이건 장어로 갈게요. 도가니탕 대 전복죽. 아 야 전복죽도 저거 사진이 굉장히 괜찮네요. 잘 찍었어. 내장 많이 쓴 거야. 그에 반해서 도가니탕은 오히려 조금 저 약간 JPG가 오래된 네. 디지털 풍화된 맞아요. 윈도우 미 때 나 미쳤었는데 저는 그림으로는 전복죽이에요. 전복죽 하겠습니다. 아 이제 16강입니다. 장어구이 대 미역국. 아 미역국도 사실은 강자는 맞잖아요. 응 맞지. 그래도 뭐 독일 브라질은 독일 브라질이다. 저도 장어 장어로 가겠습니다. 백반 대 전복죽이다. 백반을 우리가 지금 하나 정해야 되겠다. 맞아요. 왜냐면 백반 이거 이렇게 가면 그냥 사기캐야. 제일 좋아하는 백반 뭐야? 전 제육 백반.
상여사 100번. 아, 근데 형, 제 호불호랑 별개로 보양식 월드컵에서 승자로 뽑고 싶은 거는 전복죽이기는 해요. 아, 그래? 네. 지금 전복죽으로 할게. 네. 저도 전복죽입니다. 아, 전복죽에 장조림이랑 싹 먹어도 맛있네. 갈비탕 대 김치 계란. 옆에 갈비탕을 보다 보니까 저게 이제 전형적인 불량 갈비탕의 비주얼이거든요. 한번 뜯은 거 아니야, 의미로? 뜯으면 안 뜯어지는 갈비탕 있죠. 요즘 말로 에바다? 에바입니다. 오바라는 걸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게 풀어서 쓰는 표현이 있어요. 에바 쌈바. 에바 참치다. 김치 계란으로 갈게. 송이버섯 대 삼계탕. 아, 이거 그냥 보양식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영화 검색어 두 개가 딱 이렇게 뭉쳤네. 송이버섯 대 삼계탕. 해 간다 하면 삼계탕, 사 간다 하면 송이버섯. 오. 그거인 것 같아요. 저는 송이 한 표입니다. 송이버섯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삼계탕에 얽힌데 안 좋은 추억을 하나 좀 소개를 하려고 해. 아트 비디오라는 프로그램 있어요. 세윤이 형하고 그야말로 나의 데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때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 어떻게 1대1로 밥을 먹는 시간이 있었던 거지. 네. 그래서 서강대 근처에 삼계탕 집에 가서 그 친구랑 이제 밥을 먹었지. 유세윤한테 전화를 딱 온 거야.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가 유세윤 형의 완전 전성기였거든. 네. UV, 뭐 네. 무릎팍도사, 뭐 개콘 좀 그때였는데 있어 보이잖아 그래가지고 뭐 보고서 안 받고 그냥 이렇게 뒤집어 놨어. 안 받으세요? 아, 아니에요. 난 당신과의 시간이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확 그랬지. 삼계탕 먹고 몸이 안 좋대. 아이고. 오후 2시에 맥주 한 캔 사가지고 그네 타면서 이제 먹고 있었어. 근데 규선이 형이 집 들어오다가 그 딱 광경을 날 본 거여서 규선이 형이 그때 7분 웃었나? 그냥 한 호흡으로 이렇게 하고 한번 이렇게 웃었던 그런 안 좋은 좀 기억이 있어서 나 삼계탕은 패스하겠습니다. 아, 삼계탕 먹었는데 몸이 안 좋다가 아니라 별개 독립변수입니다. 내 몸이 안 좋다라고 얘기한 걸 수도 있어, 상대방이. 어디 병준 씨 몸이 별로 안 좋아서 들어가 볼게요. 맞아요. 굴대 연포탕. 아, 솔직히 조금 시시해. 굴로. 네. 레몬에 핫소스에 레드 뭐지? 무슨 레드 그... 솔트? 히말라야 소금? 아니요. 그 열매 같은 건데 조그만한. 맞춰보자. 잠깐. 김진영. 어? 그거 굴에 그 먹었던 빨간 색깔 그 조그만한 알갱이 뭐지? 핑크페퍼. 와, 핑크페퍼. 아, 왜 몰랐지? 핑크페퍼? 네. 아, 그거 같이 먹으면 맛있어? 제가 거기서 뿅 했어요. 아, 그래. 거기 뿅하고 위스키. 아, 그래. 위스키랑 먹어야 돼. 와. 굴 위스키랑 먹어야 돼. 네. 저는 굴로. 나도 굴로 갈게. 장어 대 삼겹살. 오우! 뭐야? 이렇게 많나? 나 장어로 갈게. 왜냐면은 저도요. 삼겹살 선택하신 분들 너무 많긴 한데. 네. 그럼 여러분들 삼겹살 드세요. 저희는 장어 먹을게요. 야, 말을 왜 그렇게 하냐. 좀 서운하시겠다. 배가 슬슬 고파지기 시작해요. 실제로 배가 좀 많이 고파가지고. 저는 추어로 가겠습니다. 나도 추어 갈게. 추어탕 왠지 모르게 낭만 있어. 아, 오리백숙 대 굴. 아, 굴은 잘못 먹으면 또 아프잖아. 큰일 나요. 지금 반대지. 큰일 나요. 야, 너 지금 여기까지 올라오면 안 됐다. 맞아요. 저 오리백숙입니다. 마지막 발상. 아, 쟤는 왜 여기까지 왔냐? 야, 저 김치찌개 쟤는? 로비했나?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송이랑 붙으니까 왜 한없이 작아지네. 왜 여기까지 왔나 싶네. 가끔 이제 동생들 중에서도 친하다 친하다 하니까 약간 선 넘는 그런 느낌이야. 너가 8강까지 올 건 아니지. 보양풍이 얘기하는데 내 눈앞에 섞어서 라 김치찌개. 아, 장어구이랑 송이. 함연우님께서 장어 먹으러 가자 설레기까지 하던데 어떻게 보면 플러팅일 수도 있네요. 장어 먹으러 가자가? 근데 송이도 조금 더 한 단계 세련된 플러팅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송이? 야, 우리 자연산 송이 먹으러 갈래? 나도 송이 맛 잘 몰라. 근데 너무 맛있다고 해서 난 너랑 꼭 가보고 싶어.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차를 타고 소백산까지 가야 된단 말이야. 송이 먹으려면은 가는 기간 동안 또 차에서 차 토크가 제일 자연스러운 거 알지? 맞아요. 장어. 근데 좀 댓글 의견은 장어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 송이 좀 하나 누가 줬으면 딱 좋겠는데 하면서 막 군침 질질 흘리고 그랬던 적은 없었다. 근데 장어는 그럴 때가 있잖아. 땡길 때가 있잖아. 맞아요. 어, 저 오늘 장어 좀 먹고 싶은데 이럴 때가 또 있고. 야, 추어냐 오리냐. 야, 이거 어렵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우리가 받았다고 생각해보자. 누가 대접해줬을 때. 수술하고 나서 부어있는데 나트륨까지 먹으면은 이제 부종이 엄청 팅팅 할 것 같아갖고 오리백숙은 딱 다리 잡고 뜯어서 자 이것부터 먼저 먹어. 너 이거 국물 버리지 마. 간도 안 했어 이거.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리로 갈까요? 오리로 가겠습니다. 오리백숙. 아 결승 오리백숙 대 장어구이. 아, 나 이거 빨리 판단 못할 것 같은데? 형 그러면은 죄송스럽지만 요거 선택하기 전에 광고 보고 있습니다.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아 라이브로 나가는 건 아니었구나. 나중에 늦는다는 거야? 아 다치고 나서 맨날 몸에 안 좋은 것만 먹을 순 없어. 도대체 뭘 먹어야 되지? 이거라도 먹어요. 아유 당근! 이거 뭐야? 이거 먹기 싫어! 어? 어? 더진을 레드? 아, 맛있어. 토마토랑 당근이 들어있어서 아연이 풍부한 더 레드. 블루베리랑 자색 고구마 보라 당근이 들어있어서 나이아신이 풍부한 더 진한 퍼플. 내일은 야채 안 먹어도 되겠다. 오! 네, 여전히 어려운데요. 여러분들 요거 한번 좀 바로 좀 심플하게 답 좀 올려주실래요? 오리냐 장어냐? 마지막 결승이니까 냉정하게 고르자면 난 장어구이 같기는 해. 그러면은 저는 장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장어야. 하나 둘 셋! 장어구이! 네 이렇게 장어구이를 고르고서 나는 오리백숙을 먹어야겠다. 네. 그럼 되지. 맞아요. 오리 안녕. 오리 안녕. 명분은 장어, 실리는 오리. 오 진짜 예쁘네. 뭐 먹지? 제가 그러면은 보양식 월드컵 끝났을 때 먹고 싶은 거를 제가 하나 준비한 게 있거든요. 아 있어? 네. 감사합니다. 이건 이게 진짜 먹고 싶었고. 오. 아하. 심지어 순살이네. 환장어. 와. 갈릭 반, 핫 양념 반. 갈릭. 형 이런 거 잘 드세요? 어 나 좋아하지. 이거 냈다가 이거 탁탁 했다가 이렇게. 뭐 돼? 네 형 너무 늦었습니다 오늘.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매운 거 먼저. 아 진짜 미치겠네. 예 지금 벌써 땀 난다 지금. 형 지금 보통 침이 나오잖아요. 전 땀이 나요 매운 거 보자마자. 너 먹어도 되지? 예. 아 이게 참 미쳤네 갑자기. 아 치킨 무 너무 땡긴다. 물 좀 버리고 올래? 네. 물 좀. 농담이 네, 약간. 아 형 저희 이거 이제 오늘 같이 계신 분들하고 Q&A나 해볼까요? 오늘 Q&A? 같이 네 성우성님이 많이 회복되면 제일 하고 싶은 저는 좀 걷고 싶어요. 아 진짜 요번 달 정도일 겁니다. 진짜 날씨 좋은 날 이제 금방 추워져 이제 많이 걸어둬야 돼. 주말에 나도 좀 걸어야겠다. 삼청동 쪽을 한번 걸어야겠다. 아 삼청동이 형 뒷길로 이렇게 쓱쓱 가면요 산길로 가는 데가 있거든요. 거의 통일부 있고 쭉 올라가면요 성대 후문으로 해서 성대 정문으로 나올 수 있어요. 어 진짜? 그럼 대양로까지. 난 삼청동 더더욱 좋아하는 게 일단 너무 예쁘잖아 동네가. 너무 예쁘고 특히 날씨 좋은 날 걸으면 너무 좋고. 어? 두 분의 겨울 최애 간식은? 전 붕어빵입니다. 전 치킨. 동네 먹으면 간식이지. 맞아요. 치킨 먹으면서도 치킨 먹고 싶네. 언시 있지 않나? 나는 그대가 함께 있어도 그대가 보고 싶다. 네. 누구시지? 뭐 있는데? 아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오늘 태연 파티 요 정도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가라고. 그게 아니라 같이 이제 말동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진짜. 스튜디오 까 구독 좀 아, 부탁드립니다. 설마 당연히 하셨겠지. 좆대꾸 뭐 이렇게 하던데. 좆대꾸알 이렇게 하던데. 좆대꾸알 그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까지. 아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우리 이름이나 한 번씩 불러드리고 가자고. 네. 이렇게 나가자. 이응님 주주님 오이님 주주님 이지웅님 주주님 이지웅님 부성님 부성님 이지웅님 홍자치님 이지웅님 김영선님 주님. 이거 깊었네. 상하며 춤을 추는 불빛들. 네. 이 기분이 너만은 떠나지 마. 하나 둘 피어오는 어린 시절 동화 같은 별을 보면서 가장 완벽한 방법.